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며칠 뒤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려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극심하게 핍박당하던 이건 뭐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므로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건 뭘까요?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거,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사는 거, 이제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그게 목적 아니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의 방향이 그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 이 땅에서 그냥 힘든 고난이 사라지고 그 보상받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 두 갈래 길에서의 조절과 점검과 또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멀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또 주님 오신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요. 죄성이 있는 우리는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당장 오늘 떡 하나 더 생기고 빵 하나 더 생기고 고난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근시안적이고 좁은 눈을 가지고 이 땅만 들여다보고 살지 말고 눈을 넓혀라 멀리 바라보거라.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계시록이 제시하는 대안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런 맥락에서 이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게 목회다 보니까 당장의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자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많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 설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느냐 이 제 설교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육신은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필요와 이 땅에서의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눈물 흘리는 그 문제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두 갈래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내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하시는가? 사실 주님이 그 속히 오시겠다, 이 굉장히 상황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긴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막 속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막 긴박하게 다급하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는 걸 강조하실까? 그리고 왜 그걸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조합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푹 퍼져 살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하여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게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긴박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실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슬금슬금 다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영적인 변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르나타 정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오실 그 주님에 대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긴박성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마라나타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 이걸 저는 다른 말로 그 초점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 초점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했는데요, 제가 이 선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선수에게서 저는 좀 느끼는 거예요. 이상화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초점,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만 상상하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여성으로 뭐 화장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 나이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저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이상화 선수 허벅지가요 제가 막 그 가수 아이유 허리를 막 재면서 하는 걸 봤는데요, 이상화 선수 이 허벅지 굵기가 가수 아이유 허리 굵기하고 같대요.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이제 이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타이어를 뒤에 달고 자전거를 타고 산악을 달리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이상화 선수에게 초점은 하나예요. 내가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허벅지가 왜 이렇게 굵지, 여자가 저 여자는 화장도 안 하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소치 올림픽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 초점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지정맥으로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도 뒤로 다 미루잖아요. 왜? 초점이 있으니까. 모든 걸 이 시합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삶의 양식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병규 선수라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선수는요 지금 나이가 40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40이면요 아 이게 만인지 우리나라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야구 선수로는 이 환갑이 지난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이병규 선수가 작년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 지명타자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현역 선수로 최고령 타격왕이 됐대요. 타율이 3할 4푼 8리
그리고 작년에 사이클링 히터라고 그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걸 한꺼번에 한 경기에서 세운 대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10연타석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야구 모르는 여자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러겠지만 야구 되게 잘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39살 된 이 고령의 선수가 이런 엄청난 기록을 작년에 세웠는데요. 그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하고 나서 인터뷰한 걸 보고 제 마음에 이 선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그분 인터뷰에 그 머릿기사 딱 한 줄로 제가 딱 파악이 됐습니다. 인터뷰 머릿기사가 이렇더라고요. 좋은 눈 유지하려 TV 보는 것도 참고 스마트폰도 자제해요.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39살 고령의 나이에도 자기가 잠실 경기장에서 이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야구 공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흐릿흐릿하면 이걸 치는 게 어려우니까 텔레비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요새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지만 살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절제예요. 담배도 안 핀대요. 콜라도 안 마신대요. 오직 하나. 내가 어떻게 쓰든 저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안타를 치고 거기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절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니들이 시야를 좀 더 높은 데다 둬라. 그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나.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한다는 소리나 듣고 사람에게 칭찬이나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피곤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데 초점을 더 높은 데다 둬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때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시는 대안은 지금의 고통을 해방 안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거기에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아주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아시지만 이 누가복음 2장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 2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아 그런데 그 중요한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과정에 뜬금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몬이라는 남자가 등장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소치 올림픽에 지금 리포터로 뽑혔어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지금 이제 그 현장을 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리포터가 누구를 조명해야 됩니까? 아 금메달 딴 미상화선 주인공에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남루한 어떤 관중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누가복음 2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다 읽기가 귀찮아가지고 생략하고 읽어서 그렇죠. 꽤 많은 내용을 지금 이 무명의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그 중에 안나는요 결혼하고 남편하고 잘 살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고독하고 외로운 84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누가 이런 여자를 주목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누구도 본받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 않고 저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는 무명의 안나라는 여자, 무명의 시몬이라는 여자에 대하여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금메달 따고 유명해지고 대형교회 목사되고 이름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초점이 있는 인생, 그 절망적인 자기 삶 속에서도 오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볼까? 부자 돼볼까? 유명해져 볼까? 오늘 우리에게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칼럼에 보니까 그 필립 얀 씨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수도원에 이제 여행객이 방문을 했는데 그 수도승하고 그 방문객하고 나눈 대화를 이제 그 책에다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수도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 없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요, 혹시 제 목회가 여러분 뭐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불평하면 이거 채워드리고 저거 결핍되면 저거 채워드리고, 이게 잘못된 목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상화 선수처럼 또 이병규 선수처럼 당장 이게 결핍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런저런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소치올림픽에서 잠실 야구장에서 내가 언젠가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갈망하며 이것들을 절제해내는 이 삶을, 이 훈련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목사가 그 다 해결해줘 버리는 거예요. 불편은 하나도 없도록.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이 없는 인생.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이 부분을 좀 고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밥 먹고 살만 하셨잖아요. 여기 누가 밥을 굶는 사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 먹고 살만 했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좀 그만하시고 하나라도 더 그냥 집착하고 그냥 가지려고 애쓰고 이제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 시야가 좀 훨씬 넓어지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으면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그런 자리로 좀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누구에게 이런 권면하기 이전에요, 제가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얘기하는 권면이 그거예요. 이런 독백을 막 혼자서 해요. 이 목사, 접니다. 네가 여기서 더 욕심내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저를 꾸짖는 이야기예요. 뭐가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안달복달하고 그 언론에 나오고 싶어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더 큰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너 존재를 그렇게 알리려고 안달복달한 이런 것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여기서 네가 더 욕심내면 넌 인간도 아니야. 그 제가 저에게 이렇게 똑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절제할 수 있으면 안 알려지기를 언론이 찾아도 얼굴 안 내밀고 사람들이 뭐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도 그냥 그런 것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초점이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세상에서는 초라했지만 끝끝내 이 땅에서 한번 어깨 못 펴보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열악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꿈, 소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마르나타 정신, 이것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랑과 긍휼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그게 잡지였는지 신문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참 가슴 아픈 글 한 줄을 읽었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래요. 한국에 관용과 배려가 없다. .. OECD 꼴찌 수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확 감이 오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엄청나게 성장한대요. 그래서 경제 성장 동력 지표가 20위에서 지금 13위로 올랐대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관용사회 부분, 약자에 대한 배려, 외국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약자를 향한 이 관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25위였다가 31위로 OECD 꼴찌랍니다. 꼴찌. 사나운 세상. 약자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는 세상. 저는요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인 분들을 보면 아이고 이제 쓸데없는 거 붙이고 있는구나. 그게 통용이 되려면 약자에 대하여, 초보 운전자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회여야 그게 통용이 되지, 그거 써붙여봐야 비웃기나 하는 사회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요새 별의별 문구 다 나오더라고요. 뒤에다가 나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막 이런 걸 막 써붙이면서 자기가 초보라는 걸 알리는데요, 관용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 더 위험해요. 이것들을 그냥 막 앞질러야 되겠다고 막 휙휙 앞쪽으로 막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관용을 잃어버린 사회. 그래서 그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가 인터뷰에서 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리디 토크, 관로하고 탐욕의 언어, 그 다음에 블레임 토크, 관로하고 비난의 언어만 난무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이 탐욕의 언어가 뭐냐 하니까 연봉 얼마 받나? 또 이건 얼마짜리냐? 뭐 이런 개걸스러운 탐욕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비난의 언어라는 게 뭐냐? 전부 남 탓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계는 단절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입에서 이 탐욕의 언어. 저 여자 입고 있는 저거 얼마짜리야? 그 남편은 월급 얼마 받는데? 무슨 차 타고 다닌데? 이 탐욕의 언어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가지고요, 제일 가슴 아픈 게 통계 아닙니까? 통계. 교회들마다 숫자를 자꾸 부풀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재적을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대요. 왜 부풀릴까요? 탐욕의 언어가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의 영성이 어떠냐,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몇 명 모인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대? 이 탐욕의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스며든 이 비난의 언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마지막 골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 바울이 그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주로 이제 전도받아서 회심한 이방인들이 다수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깊은 뿌리는 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위하여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뿌리가 깊지를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여기저기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막 이제 이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막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요. 또 이제 막 재림 임박했다고 이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제 뭐 곧 뭐 세상이 망할 건데 이건 뭐 다 흥청망청 누리고 살자 막 이렇게 이제 잘못 사는 사람이 나타나고 심지어는요 변절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혼미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나타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뭘 교훈하는가 보니까 자 데살로니 그러니까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뭘 권면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교회 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큐티를 강조하지만요 이 큐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위험이 뭐예요? 나 큐티하는 여자라는 거지. 저 여자는 왜 저러고 사느냐는 거 아닙니까? 순장이 돼가지고 큐티도 안 해? 이 비난의 언어.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에게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인데 박 권사는 왜 안 보이느냐는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그게 권사야? 비난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대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허무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요.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많은 이제 제자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3주간 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3주간 금식을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이게 3일이 아니고 3주입니다. 3주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이제 허기가 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약한 제자가 있었나 봐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저 길 건너에 죽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한 제자가 이제 참다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죽 파는 가게로 들어가더니 막 개걸스럽게 이제 죽을 퍼먹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상상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 니만 배고프냐? 너 때문에 우리 망했다. 막 그런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스승 프란체스코가 막 뛰어가더니 그 죽 파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죽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시켜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배가 너무 고팠어. 오늘로 금식 끝이야. 니들도 가서 먹어. 프란체스코가 한 이야기예요. 뭘 교훈하기를 원했을까요? 금식보다 중요한 건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중요한 건 남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몇 년 목회를 하면서요, 이거 정말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너무나 제 의욕이 꺾여지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해서 무너지는 것은요, 스님이 한 번도 저에게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신부님이 저를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를 수렁에 빠뜨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다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음해를 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무슨 거짓된 루머가 이렇게 교회 안에 난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단장한 신부들, 이 말세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트에서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뭐예요? 거기에 비난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인데 니들은 뭐냐? 이 무슨 요한 계시록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고요. 전천년이, 후천년이, 무천년이 그까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내 안에 사랑이,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나랑 신학이 좀 달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이 마음의 회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아 참 잊혀지지 않는 이제 바 그 이제 그 차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인데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요. 이제 오래전이겠죠. 이제 완전 초신자가 뭐 전도를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제 완전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요, 뇌경색이 두 번이나 와가지고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셨대요, 그 남자분이.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으면 참 가족같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니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순서에도 없는데 영감을 받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특송을 하실 분 있습니까? 누구라도 자유롭게 나와서 특송을 하세요. 그랬더니 약간의 치맥기가 있으신 이 어른이 나오신 거예요. 이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난감한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늙어 갔어도, 이 노래를 이제 진지하게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래가 다 끝나고 들어가시니까요, 예상과 달리 이 목사님이 그분을 막 칭찬을 해드렸대요. 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신 나간 목사님 아닙니까? 당회 소집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이 목사가 됐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에 중단시켰을 것 같아요. 법이, 공의가, 날카로운 잣대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관용하는 마음.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바로 이 그 주님의 재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의 소천 장례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아마 아는 분 많으실 거예요. 작년 가을 특새 때 우리 마지막 날 6천 몇백 명의 성도들이 떡하고 음료수를 받아들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요, 특새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성도가 교회에 뭔가를 자꾸 그 공헌하고 싶어 하는데 또 헌금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요, 그 여자분이
6년 전에 유방암을 만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뭘 조치를 잘못했는지 이게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그 세포가,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이제 이 뇌암으로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독한 치료인지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기억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자꾸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고마운 순장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원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방사능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면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내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8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6천 몇백 명 성도들이 그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반드시 그 길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은행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지구리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의 언어를 가지고 불평하고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는 사극을 보고 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극을 보는데요 이게 이 고려 말 이야기니까요 그냥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그 사극에 등장하는 사람요 뼈도 없어요.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탐욕, 권력을 향한 탐심, 남을 모함해서 죽이고 짓밟고. 근데 그걸 보면서 수없이 생각을 해요. 저게 나 아닐까? 저게 나 아닐까? 뼈도 추리지 못하고 사라질 인생인데 이렇게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관용하고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 주님 앞에 이렇게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이렇게 갈망하며 노래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끝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멀리 내다보며 모든 열방이 모든 주께 열방이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에게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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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집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집착하는 내 탐욕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이 땅에 나그네 생긴 받은 아픈 상처 주님 다 떨쳐버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여러분이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땅끝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의 모든 상함 주님 앞에 내드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진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치면 제가 같이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없는 이 땅에서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안에 비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남을 옳고 남은 틀렸다는 식의 이 아픈 정죄가 아버지 종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은혜, 비난의 은혜가 사라지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땅에서의 삶이 사라지는 날 우리가 공의 잔대를 가지고 까먹으며 주님이 얘기하신 새하늘로 가는 땅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처럼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책을 바라보면서 넉넉하며 사랑을 감당하는 인생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늪과 같아서 더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아버지 늪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는 이 탐심의 탐욕의 언어,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의 언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은 다 빼앗겨버리고 온통 내 초점이 이 눈앞의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능력인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의 언어가 사라지고 비난의 언어가 사라지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은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